네, 요새는 옷을 아껴 입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유행 따라 확확 바뀌는 패스트 패션이 대세가 됐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입다 버린 그 많은 옷은 다 어디로 갔을까? 권갑구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헌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비닐봉지와 뒤엉킨 옷 사이엔 고객을 사랑한다는 알파벳 문구부터 특정 상표까지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헌 옷들이 모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불리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Los migrantes, como les vuelvo a repetir, vienen llegando de su país sin ropa, entonces ellos vienen a sacar. Los piden permiso a nosotros y sacan. 칠레로 들어오는 연간 의류 폐기물은 약 5만 9천 톤. 중국 거래상이 가져가는 2만 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3만 9천 톤은 항구와 가까운 사막에 버려집니다. 멀리 보이는 초록빛 초원과 뚜렷이 구분되는 회색 매립지.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 북부 지역에도 매일 160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This place is serving as a dumping ground for textile waste in the name of secondhand clothing. 유엔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헌옷 수출 상위 4개국입니다. 헌 옷은 파키스탄을 비롯해 인도, 케냐, 앙골라 등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최신 유행을 따르며 짧은 주기로 옷을 생산해 판매하는 패스트 패션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합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합성 섬유 옷의 최근 20년 생산량은 3천만 톤에서 9천만 톤으로 3배 뛰었습니다. 반면 면등 자연 소재 의류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량 생산된 합성 섬유의 분해 기간은 최대 200년인데다 폐기물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중에 방출되고 물에 녹아 식수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 오는 유독물질이 다 땅이나 바다로 다 흘러가고 이제 그렇게 배출이 되니까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폐의류를 갈고 압축해 재활용 섬유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발 나아가 폐섬유를 활용한 제품을 만듭니다. So here's an example of a tile that we produce that has got a combination of a couple of different types of waste materials.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패션 산업이 변해야 합니다. It's brands that are overproducing. Waste is a part of the business model of fashion. A lot of brands overproduce by up to 40%. 유행에 따라 빨리 만들고 한두 철 만에 소비되고 쉽게 버려지는 옷들. 결국 지구를 병들게 하고 미래의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